Le cose ci saranno, le cose che non mai. No, le cose sono Si sa che fa. Ah,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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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낯설죠? 뭔가 낯설지 않나요? 낯설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저긴 머리 했습니다. 아, 이거 있으니까 자꾸 나를 보게 되잖아. 존나 봐야지. 긴 머리 했어요, 여러분. 오늘 생일이니까요. 특별하게 긴 머리 했답니다. 티안 나죠? 감쪽 같죠? 아무튼, 디즈니의 생일 파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안유진의 생일. 이번에도 한번 생일 축하, 셀프 생일 축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션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짜란. 유진이의 생일상. 유진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생일 케이크. 유진이만의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제가 얼뚱이의 엄마로서 오늘도 한번 제대로 얼뚱이 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할게 많더라고요.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댓글로 많이 많이 재밌는 거 남겨주세요. 그러면 읽을지도 댓글 보면 세로로 해야 되는 거야? 아유 오래 오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발 쓰셨나요? 가발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가발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 이렇게 세우면 되는구나. 바본가? 생일 축하해요. Thank you. Happy birthday, 언니. 고마워, 동생. Thank you, 동생. I love you. 사랑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저는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이거 케이크 나를 위한 건데 조금 못생겨도 어때요? 사랑해줘야지. 아 귀엽대. 어떤 케이크 만들 거냐고요? 일단 저는 일단 센터링을 먼저 깔아야지. 그냥 저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아닌가? 원래 케이크 생크림이 있고 과일 있죠. 갑니다. 생크림 많으니까 아끼지 않을게요. 근데 나는 생크림 너무 많은 건또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와플 먹을 때, 저 아니에요? 너손 떨려. 와플 먹을 때 생크림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가득해서 먹나요? 저는 조금만 달라고 하는데 생크림 먹고 싶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 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거야. 이게 어때요? 제법 좀 캐릭터 체인지가 아니라 꿈비 파티시에 갔나요? 포근포근 달콤해 이거 데뷔하기 전에 애들이랑 챌린지 혼자가 아니라 숙소 거실에서 했었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크림 바르는 실력 어떠냐고요? 여기 케이크 여기 생크림이 조금 있잖아. 자 오늘의 컨셉은요 제가 말했죠 맛있는 거라고.
저는 이게 샤인머스켓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난 단면이 예쁜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사실. 알록달록하게. 과연 저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지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떠들고 싶었는데, 라이브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어머! 이렇게 안 잘리잖아? 어떡한담? 자, 제 순서는 말이죠. 청포도, 이거 포도, 바나나. 그리고 키위도 넣을까? 아니, 키위는 안 할래. 키위는 맛있긴 한데. 깜짝이야. 오! 뭐야? 유진이는 다이브의 영원한 히로인이야. 뭐야? 준비한 거야? 감사해요. 여러분이 저의 히로인이랍니다, 여러분들. 히로인. 이 세상 속에 히로인.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사실 1년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할 것까지는 좀 아닐까, 뭔가 기대하는 게 사실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냥 이상하게 저는 크리스마스가 진짜 기대가 돼, 생일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뭔가 팬분들 축하도 받고 주변 분들 축하를 받고 나니까 저는 생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과 관심을 받고 사는지 처음은 아니지만 최선 다시 깨달았다니까요. 진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너무 떨어뜨렸어.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오늘 또 유진이 생일 전통 얼그레이 케이크도 받았거든요. 촬영장에서. 힘들다. 톡을 올려야지. 이렇게 하고. 색깔 좀 귀여운데? 뭔가 왜 또 덮어요? 원래? 아. 아니요? 안 덮어요? 아니 어쨌든 그래가지고 얼그레이 케이크도 받고 그 막 스태프분들이 MS 언니들이 요즘에 무슨 샹들리에 같이 생긴 꽃 초가 있던데요. 거기다가 케이크도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헉! 이게 맨 밑에였어. 그죠? 헉! 이렇게 된 거 얘를 위에 걸로 쓰면 되지. 안 너무 적은가? 색감 바르래. 발라주죠. 너무 적은 것 같아. 아 그리고 멤버들 중 생축 1위를 물어보시는데 어제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다 같이 촬영했는데 단체 촬영하고 먼저 퇴근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저는 좀 늦게까지 남아있는 멤버였어요, 어제. 근데 이제 지원이가 저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이한테 12시 나서 카톡이 딱 왔더라고요. 귀여운 친구. 맨날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카톡으로도 축하를 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멤버들 다 엄청 많이 축하해줬어요. 친구들이, 멤버들이 멘토 올린 거 봤는데 아주 개성이 있더라고요. 이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자기 언니 자는 사진 올릴 거라면서 그랬는데 결국엔 또 귀여운 사진 올려줬던데요? 다 봤어, 이현서.
그래서 아까 뭐 피팅할 때 봤는데 자기 원래 잠자는 사진 올리려다가 참았다고 이러면서 그렇더라고요. 레이가 올린 것도 봤는데 춤추는. 이래서 케이크가 비싸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케이크는 사드셔야 돼요. 짠! 이 정도면 됐다. 어렵다. 자, 이번 칸은 말이죠. 똑같이 갑니다. 이번에는 또 생크림 발라야 되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곧 우리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콘서트라던가 앨범이라던가 유진이의 머리 자르는 그런 소식이라던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오늘의 TMI 뭐냐고요? 오늘 TMI? 오늘의 TMI는 말이죠. 뭐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었네. 나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 오늘의 TMI. 아, 저녁 메뉴를 고민 중이다. 오늘의 TMI.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저매출을 받겠다는 뜻이죠. 저는 이상하게 생일날 갈비찜에 미역국을 먹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집만인지 아니면 모든 분들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좀 항상 그래왔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드세요? 생일 때? 소고기. 안 그래도 제가 이거 TMI다 진짜. 이거야말로 TMI네. 제가 저희 아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회사 근처에 고깃집이 있어요. 그래서 혼밥 혼자 소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혼자 안심을 구워먹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갈라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다 왔어요. 오늘 TMI다. 소고기 먹고 싶네요. 원래 뉴욕 갔을 때 소고기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레이랑 쇼핑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스테이크를 야무지게 먹고 오자. 뉴욕 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너무 물리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스테이크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물려가지고 야 레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또 LA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북창동 순두부에 가버렸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왜 거기를 다들 그렇게 가시는지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핑크색을 한번 써볼까요? 아, 핑크색은 위에다 쓸까요? 아니, 한번 섞어볼래요. 아무튼 진짜 순두부가 여러분 꼭 드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가자마자 먹으면 안될것 같고 그렇게 좀 한식이 너무 먹고 싶다 할때 가야 될것 같아. 아무튼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음식 뭐냐고요? 요즘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피스타치오의 맛이란 걸좀 알았어요. 왜냐면 원영이가 항상 피스타치오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냥 뭐 피스타치오 그냥 견과류고 아몬드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고 아 이거는 좀 다르다. 이 아이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피스타치오 막 크림 소금빵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요즘에.
그거 한번 먹어보고, 우와, 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새롭게 좋아하는 친구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라기보다는 그 피스타치오 크림인 것 같아요. 미역국 아직 못 먹었어요. 미역국 끓여줄래요? 아, 이거 돌릴 수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있어요. 아, 어제 슈퍼 블루문 맞아. 그거 얘기 들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이거는 온 세상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딱내 생일에 슈퍼 블루문이 뜰수 있어? 사실 지금 케이크 칠하면서 말해가지고 조금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보셨나요? 봤어요? 예쁘대. 아니 예쁜 거 말고요. 봤냐고요. 예쁜 것도 좋은데 봤냐고요. 왜말안 해줘? 저는 봤어요. 아, 좀 늦구나. 미안해요. 봤어요. 오, 찍었어. 나 보고 싶었는데. 찍었으면, 찍은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여러분.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이제 바르면 되죠. 마지막. 못 봤어요. 하는 사람도 있구나. 소화한다. 고개 달라고 귀여워. 아, 못 봤다는 분들도 많구나. 근데 나 방금 댓글에 엘리멘탈 봤냐는 댓글을 봤어. 저 봤어요, 여러분. 엘리멘탈 봤어요? 저 엘리멘탈 진짜 너무 좋아요. 저 미국에서 디즈니 스토어 레이 따라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레이한테 솔직히 레이가 디즈니 스토어 간다길래 디즈니 스토어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엘리멘탈이 디즈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럼 엘리멘탈도 있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규어라고 하는 게 맞나? 피규어랑 그리고 나 뭐 샀지? 피규어랑 아 지금 멀티가 안 돼. 아 보온병? 텀블러? 텀블러 사왔어요. 진짜 귀여운데 나중에 보여줄게. 티셔츠도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안 샀어요.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옆에다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기하게 옆에는 화이트로 해야지. 신기해요. 옆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어떻게 여기다가 짜요? 이렇게. 다들 내 머리 얘기밖에 안해 지금. 왜 머리가 길어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오늘 생일이라서 기분이 좋아서 붙여봤어요. 나 좀, 좀 괜찮은데? 아닌가? 봐봐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염전이 잠깐만 하고 보여줄게요. 댓글에 이것은 햄버거인가요? 라고. 아니에요. 아, 무슨 햄버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오, 케이크. 오, 잘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네. 좋다. 마음에 든다. 이름 외워둬야지. 일기 쓸 거임. 나는 이제 베이커리 사장님들한테 잘하려고요. 여러분, 알겠죠? 아니, 잠깐만. 언니 케이크 만들어 본적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 아직 원영이랑 저밖에 안 했죠. 누가 있어요, 또? 이사네. 아, 애들 찾아가야겠다. 애들 잘했어요? 저보다 잘했어요? 그래요? 요즘에 보는 드라마 있냐고요? 저는요, 요즘에 보는 드라마는 없어요. 근데 볼까 고민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에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봐볼까 비행기에서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에서 너무 꿀잠을 자가지고 못 봤어요. 나 월등히 때보다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 가람이한테 자랑해야지 만들면. 치킨버거 아닙니다. 자꾸 햄버거랑 똑같이 생겼대. 왜 그러지? 좋다, 이거. 되게 뭔가 힐링 같은 느낌이네.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 방금 레이가 만든 케이크 사진 봤거든요? 뭐야? 아, 근데 원영이 봐봐요. 원영이 저기 벽면에 완전 생크림, 완전 생크림 완전 막 대충했네. 있어도 살짝 대충했네. 근데 레이는 진짜 잘한다. 레이는 좀 확실히 좀 그냥 느긋느긋하게 여유있게 잘했을 것 같아. 미안하다, 멤버들. 항상 많이 봐요. 케이크만 먹고 오지. 알겠지? 나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내 그거는 생각보다 괜찮죠, 여러분? 아, 이거야 신경 쓰이는데. 이거 잠깐 벗어도 되죠? 눈사태 나기 직전에 언덕이래. 난 아랑곳하지 않지. 내 케이크가 최고니까.
하는 거 아니야? 좀 평평하게 어떻게 하시던데. 저 그래도 가끔씩 그런 거 봐요. 홈 베이킹 영상. 힐링 된다고 가끔씩. 아무튼 나는 컨셉을 뭐라 할까요, 여러분? 원영이 안 보이는 쪽은 안 했어요? 역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딱 맞는 친구군. 어떤 컨셉으로 할까? 또 강아지니까 제가 강아지라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라고 많이 불러주시니까 강아지 컨셉으로 할까? 괜찮죠? 제가 또 강아지는 또 잘 그리거든요. 이제 강아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만 해볼까? 귀 이렇게 뿔쑥 튀어나오게 할까요? 우와 될까? 이거 흰색으로 했으면 흰색으로 흰색 좀 많아요. 맞아요. 전 강아지로 갑니다. 강아지 아, 자꾸 생크림에서 바람 터지는 소리 나. 제가 항상 그리는 그 강아지가 있어요. 시그니처 강아지 이렇게 그리는데 나는 강아지 살짝 비리칭이긴 한데 약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밑에다가 했다. 여러분 괜찮아요? 어? 귀여운데? 그죠? 귀여운데?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 중간 중간 점검 색깔 칠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어딨냐? 저? 지금 초집중해서 너무 조용하다. 아, 오늘 또 까맣게 칠해줬지. 아,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좀 괜찮죠? 생각보다? 아니에요? 물음표 하나만 올린 사람 있어. 진짜 나쁘다. 색칠하면 좀 다를까? 아니야. 나는 나만의 길을 갈래. 근데 좀 잘못해. 강아지 여기다가, 아, 해피버스데이 했으면 되겠다. 좀 비어 보이니까. 보라색? 아니, 핑크색 해야 돼. 정답 푸바오래. 뭐든 푸바오 귀여우니까. 멘트를 뭐 할까? 축하 생 아 어려울 것 같아.
birthday. Happy birthday. Okay. Boss는 지금 비밀이에요. 귀여운 거 같기도 라고 하는데. 열심히 글을 쓰는 중입니다라고. 여기 피해까지 이거 쓰고. 아니야, 토해야지. 아니, 아, 뭐 빨간색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죠. 없죠. 제가 만약에 영어 썼는데 스펠링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줄 건가요, 여러분? 감싸줄 거냐고요? 귀엽다. Happy birthday. 이렇게 썼어요. 귀엽지 않나요?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은데? 근데 아 발그레 해줘. 발그레? 오케이. 발그레 해드릴게요. 이렇게. 귀여워. 귀여운데? 아 혀 그려줘야 돼요. 그게 묻었어. 혀 살짝 빼꼼 해야지. 어, 나 근데 왜 이렇게 좀 잘하지?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슈프림 이거 뭐야 이거 할래요. 응? 나 진짜 아 하나만 있어. 발그레가 안 보이네. 그리고 여기 하트 좀 뿌려주지 뭐. 별도 좀 뿌려주지 뭐. 됐다. 자, 공개합니다. 안녕 지내. 강아지 케이크. 짜잔. 어때요? 닮았나요?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귀엽죠, 여러분? 생각보다 솜씨가 좋네요. 래 언니 제빵사에 갈매기인가요? 아닙니다. 아 유진 쓸까? 유진? 오케이. 어 싫어. 아 밑에다 쓸게. 밑에다. 누가 썼는지는 또 누가 했는지는 알아야지. Why?
흘러내린다. 붙이고 자 이제 테이크도 완성했으니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어요. 생각보다 잘해서 놀랐죠 여러분? 아 초를 아니구나. 아 곰돌이네. 나는 그러면 요즘 스타일로 요즘 스타일 들어갑니다. 자, 제가 만 나이로 올해 오늘 20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만 뽑겠습니다. 네. 보라트의 달걀. 잠깐만요. 위에 눈썹 아니고 귀 아 케이크 이름 지어달라고? 케이크 이름 뭘까? 생각보다 잘했다는 걸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만졌다. 아쪼 같아? 일단 케이크 이름도 중요하지만 생일 초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 7, 8, 9, 10. 안 돼요? 아직이에요? 아 노래가 있어요? 아. 유치원 같아. 생일 케이크는 예쁘게 만들었나요? 이번에는 유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이브 멤버들이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고 마지막에는 유진이가 유진이에게 주는 상장도 만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얼마나 센스 있는 상을 준비했는지 보겠습니다. 오! 리더해줘서 고맙고 언제나 사랑의 상 안유진. 우리 기특한 리더 유진이가 생일을 맞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뭐야 언제나 사랑의 상 뭐야 우리 기특한 리더 유진이가 생일을 맞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오늘만큼은 멤버들보다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챙기도록 생일 축하해 유일한 언니 가을 언니가. 귀여워. 아유 언니 유일한 언니 멘트에도 그렇게 썼던데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가 아주 ASMR 같은 목소리로 녹음해서 좋네. 고마워요. 자 그 다음 나이 순서인가요? 오 베스트 코언니상 비주얼 디렉터의 EMR을 항상 잘 따르며 올해도 늘 최고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레이랑 잘 놀아줘서 너무 기뻤고 최고의 코너이기 때문에 이상을 드립니다. 언니 생일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해요. 콘 동생. 콘 동생 귀여워.
귀엽다 레이야 너는. 고마워. 콩동! 콩동 고맙다. 아, 누군지 한번 보자고. 역시 강인하다 삼. 강아지와 강인하다 업그레이드가 같아서 그런지 너무 비슷하고 우리 리더 그녀 역시 강인하기 때문에 이 상장에 수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얘도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귀여워. 고맙습니다. 강인한 그녀가 감사함을 전합니다. 비키씨. 귀여워. 뭐가 이렇게 많아? 익산 신복사 7층 석탑출토 금동 불감 및 금동 아미타불의 칠존좌상.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 사람을 읽었는가? 보물 제1890호 된 익산 신복사 7층 석탑출토 금동 불감 및 금동 아미타 열의 칠존 좌상처럼 소수민 여러분도 보물로 지정되길 바라며 이사를 불렀다. 히히. 데이 니기냥 언니 생일 축하해요. 아 행복해. 아 짜증나는데 행복해. 아 진짜 고맙다. 익산 신국사 7층 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 열의 최존좌상을 준 베이지 이진양님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왜 이렇게 다 귀엽냐. 오. 더 잘하는 강아지상. 강아지를 닮은 우리 예쁜 유진 언니는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해서 다 잘하는 강아지상을 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언니 아끼고 또 엄청 사랑스러운 동생. 언니한테 한 분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동생이 이 상장을 줍니다. 이사 자자 일어났니? 아 귀여워. 요즘에 이선아 좀 커가지고 나는 강아지를 안 시킨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군요 우리 멤버들한테. 아이고 생크림 묻은 거 아니지? 고맙습니다 멤버들. 자 저는 상은 나는 그러면 사랑 오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아니 원래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깨달았다라는 걸 상 이름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겠어? 저 항상 이 상 이름 정할 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콘텐츠야. 아 그래 사랑받는 아니 아 이거 같아. 나 너무 고민 많이 한다니까. 뭐하지? 넘치는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음. 아 그건 넘치는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음. 오늘 하루 주변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아 행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받은 사랑을 다음 생일이 돌아오기 전까지 돌려주겠습니다.
선서 같네. 2023년 9월 1일 안유진. 자, 나 스스로에게 남기는 사유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받은 사랑을 다음 생일 오기 전까지 다이브랑 멤버들한테 돌려가면서 돌려주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생일이 참 좋은 거야. 생일이 참 좋은 거야.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남은 생일도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았죠? 7시 정도 됐으니까 5시간 정도 남았는데 남은 5시간도 행복하게 보내고 행복하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I love you. 지금 댓글 몇 개만 읽어보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유진 누나는 역시 리더다. 아 너무 귀엽다. 고마워요. 귀여워 다들. 진짜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유진이 태어나줘서 고맙고 생일 축하해 리더야. 캬 역시 리더야. 글씨도 예쁘네. 어릴 때 상장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우리 멤버들이랑도 그렇고 혼자서도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아마 우리 다이브가 나중에 이걸 보면 엄청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이브들도 많이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생일 너무 많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힘내서 파이팅 할게요. 그러면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해피 버스데이.